안녕하세요. 홍윤아, 김민기의 꽁냥꽁냥.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둘이서 케이크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케이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케이크들이 뭐냐? 네. 그 연인들이 보통 데이트할 때 우리 가로수길 많이 가잖아요. 아, 근데 그런가요? 이 케이크집이 네네. 정말 인기 많은, 정말 이 여성들이 가로수길을 사랑하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가게에 들려서 케이크를 한 번쯤 먹어봤을 법한 그 정도의 맛집, 케이크 맛집이거든요. 커피숍에 가서 케이크를 먹는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해요. 왜요? 굳이 밥 먹고 후식인데. 아, 케이크 배는 따로 있는데. 밥 배 따로 있고, 빵 배 따로 있고, 어? 아이스크림 배 따로 있고, 팥빙수 배가 따로 있는데. 이거 첫 번째, 이거는 보니까 치즈케이크인데, 자, 이거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치즈케이크예요. 저도 예전에 여기서 치즈케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계속 가서 한 번에 꽂혀가지고, 진짜 한 이틀에 한 번 걸로 계속 가서 먹은 적이 있어요. 누구랑요? 아니, 친구들하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얘기해! 먹어볼게요. 어때, 어때? 너무 행복할 때 나오는 표정이 나왔어. 아, 치즈의 약간 느끼한 맛을 위에 올려놓은, 뭐라고 하죠?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하나도 안 느껴. 하나도 안 느껴. 와. 너무 치즈가 좀 질척질척거리면 또 좀 입에 안 맞는데, 아, 딱 너무 맛있어. 아. 두 번째 이 케이크는 오레오인데, 누가 봐도 야 이건 엄청 맛있다, 엄청 달달하고 써있어. 저는 이제 옛날부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케이크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잖아. 이건 누가 먹어요? 보통? 케이크 산 사람이. 이제 보면 그 중간에 오레오 크림도 있어. 오레오 크림. 같이 놀자. 와. 아우, 달다. 아우, 달아. 아이스,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되게 어울리는 맛 아니야, 오빠? 응. 그치? 이거는 레몬인 케이크인데, 또, 아, 또 여기 밑에. 어우, 손가락 살짝 빨았는데 맛있어. 저도 한번, 이렇게. 야, 이건 누가 봐도 상큼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생겼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사이다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어때? 느낌이 상큼해. 상큼해. 오빠가 좋아하는 맛이다. 너는 내 취향저격. 오빠 이렇게 상큼한 거 좋아하다. 맛있어요. 스프라이트! 살짝만 먹어볼게. 딸기 맛. 치즈케이크 맛인데 마지막에 그 위에 이 뿌린 거 있잖아요, 이거. 이 빨간 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액체, 이게 단맛으로, 딸기 단맛으로 확 담아줘요. 그래갖고 엄청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응.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플레인. 플레인이 뭐야? 요거트? 죄송해요. 그냥 기본. 플레인 기본. 아, 기본. 네, 기본. 이거 네. 맞아. 누가 봐도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라고 있잖아. 플레인 요거트. 어우, 창피해! 한 네 개째부터 지금 약간 느낌이 살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먹어볼게요. 맛있어? 평상시에 그냥 즐겨 먹는 그 치즈케이크. 네네. 근데 일반 치즈케이크보다 훨씬 더 꾸덕꾸덕하고 맛있다. 이거는 맛이 굉장히 기대돼요. 뭐 약간 그 베스킨라빈스 슈팅스타 느낌도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약 맛이라고 정의 내린 맛입니다. 처음에 신맛이 확 들어왔다가 단맛으로 싹 바뀌어요. 하지만 치약 맛. 나 이거 슈팅스타 맛 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네, 무지개떡 느낌이에요. 이거 느낌이? 무지개떡이에요? 무지개떡 느낌 네. 아니에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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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이거 뭐야? 치즈? 응. 유태가 치즈라고? 이제 평균을 가져서 그런가? 약간 무지개 떡 같지? 난 순이를 먹이자면 순이야 네. 먹이자면 순이야! 이거 이거 맞아요. 유나씨 얘가 볼 땐 유나씨 취향 저격이었어요. 러브 와일드 딸기. 저도 만약에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아마 이걸 시킬 것 같아요. 이거나 이거. 오. 이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맛은 되게 맛있는데 그냥 이거 두 개 둘 중에 하나 먹을 것 같아요. 되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막 진짜로 그 가게 진짜로 직접 가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종류가 한 27가지? 27가지? 치즈케이크? 왜 그런 건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이걸 먹더니 느끼하잖아요.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 케이크배랑 밥배가 따로 있구나. 거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고 계속 도네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 돌고 도는 거니까요. 네, 그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맛있는 케이크 먹으면서 즐거운 데이트 하세요. 즐대 지금까지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꽁냥 즐대. 아 안 닿는구나.